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은 꽤나 많이 올라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위치에 바로 캡처 버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작년에 나오지 않았던 화이트 컬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테크위크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애플 홈페이지에서 유출된 아이폰 16, 그리고 카메라 스펙과 다양한 기능까지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어떤 소식이 있는지 같이 보시죠. 아이폰 16 시리즈의 출시가 다가오면서 여러가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프로모션 이미지가 유출이 되었어요. 이미지를 보면 애플 공식 홈페이지와 비슷해 보이는데 왼쪽을 보면 이번 아이폰 16의 새로운 수직형 카메라가 좀 눈에 띄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이폰 16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아래를 보면은 한자들이 막 적혀 있는데 아마도 이건 중국에서 유출이 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자로 되어 있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유추가 가능한데요. 우선 6.1인치 화면을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를 보면은 액션 버튼이 들어간다는 것과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버튼인 캡처 버튼이 새롭게 추가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캡처 버튼 같은 경우는 카메라 관련 기능이 탑재가 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4800만 화소의 카메라가 탑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일반 라인업에도 공간 비디오 촬영이 가능해진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A18 바이오닉 칩셋과 USB-C 포트의 탑재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가격도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5,999위안이라고 적혀있죠. 이건 현재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이폰 15의 가격과 동일한데 현재 환율로 환산을 해보면 약 118만원 정도 됩니다. 아이폰 16이 여기 나와있는 금액대로 나오게 된다면 가격은 기존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미지를 보면 여기에는 여러가지 색상이 나와있는데 블랙, 화이트, 옐로우, 핑크, 블루, 이렇게 5가지 컬러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작년에 나오지 않았던 화이트 컬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색상 자체는 현재와 비슷한 파스텔 톤으로 보이고요. 조금 더 은은한 색상으로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뭐 이대로만 나온다면 색상은 굉장히 좀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컬러도 나온다고 하니까 기존에 화이트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뭐 색상 선택에 고민 없이 바로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화이트 컬러가 이번에 굉장히 좀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16 프로의 이미지를 보면은 이것도 중국어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카메라 관련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48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가 들어가면서 더욱 선명한 공간 비디오를 촬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초박형 프리즘 반사 기술도 들어가서 렌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크게 증가시킨다,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이건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카메라 관련 신기술로 보이고요. 그리고 색상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존 소식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여기 이미지에는 블랙, 화이트, 내추럴, 블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알려드렸던 내용에서는 약간 구리색 같은 색상도 여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데저트 티타늄이었어요. 그 색상이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추럴도 뭔가 색감이 약간 골드빛이 섞여 보이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색감을 가지고 있고요. 블루 컬러도 현재 15%의 블루보다는 훨씬 더 밝은 색감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블루 컬러가 솔직히 제 취향이긴 한데 이전에 나왔던 컬러 라인들보다는 지금 나온 이 컬러 라인들이 훨씬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솔직히 데저트 티타늄 저는 너무 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무슨 된장색 같기도 하고. 물론 실제로 나오면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꿀 정보를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은 휴대폰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바꾸는데 인터넷은 어떻죠? 그대로 사용하시죠? 사실 인터넷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서비스에 굉장히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바꿀 생각을 딱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교체하려면 좀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기존에 똑똑하게 인터넷을 가입해서 사용하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인터넷과 IPTV 이것도 스마트폰처럼 매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빠른 속도 그리고 높은 품질로 TV를 감상하려면 이것도 알맞게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인터넷 상품 같은 경우는 유무선 결합, 가족 결합 등등 굉장히 좀 뭔가 복잡하고 어렵긴 해요. 그래서 대충 추천해주는 대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제가 이제부터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통신 직구를 이용하는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인터넷 같은 경우는 본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든 대리점을 통해서 가입을 하든 여러분들이 받는 요금과 품질은 동일합니다. AS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곳이냐, 회사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정직하게 요금제를 상담해주는지, 바로 이건데요. 일단 이 통신 직구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인터넷 가입만 전문으로 해온 곳인데 그래서 보다 믿을 수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요금제 추천이죠. 통신 직구에서는 SKT, KT 그리고 LG U+의 요금제들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가장 알맞는 최저 요금제로 설계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할인을 죄다 총동원해서 코치를 해줘요. 그리고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48만원도 설치 당일에 입금을 해준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긴 하죠. 상담 문의는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되는데 뭐 대표전화로 전화를 거시거나 아니면 제가 아래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인터넷을 가입한 지 3년이 지났다 이런 분들은 한번 상담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이클라우드 다들 사용하시죠? 아마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맥 같은 애플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쓰고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도 매달 200GB를 요금을 지불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이클라우드 플러스의 요금제가 갑자기 인상이 되었어요. 별도의 공지나 보도자료 없이 가격이 올라갔는데 진짜 뭔가 월급 빼고는 요새 다 오르는 것 같죠? 기본적으로 애플은 사용자들한테 아이클라우드의 용량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데요. 근데 그 용량이 5GB밖에 안 됩니다. 요새 같은 경우는 이 5GB 뭐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뭐 조금 다운받으면 금방 차버리게 돼요. 그래서 유료 전환을 많이들 하시는데 현재 뭐 무료로 계속 사용할 거다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내가 유료를 전환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 내용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클라우드의 용량의 종류는 50GB, 200GB, 2TB, 6TB, 마지막으로 12TB 이렇게 다섯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서 200GB와 2TB만 가격이 올랐습니다. 뭔가 좀 얍삽하죠? 사실 이 구간이 제일 많이 쓰는 구간인데 200GB는 기존 3,300원에서 이제는 4,400원으로 2TB는 11,100원에서 이제는 14,000원으로 가격이 올랐어요. 2TB는 진짜 많이 올랐죠. 저 같은 경우는 200GB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날 들어가서 보니까 갑자기 가격이 4,400원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가 애플 쪽에 문의를 해봤는데 다행스럽게도 기존에 가입한 사람은 그대로 그 요금대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3,300원에서 4,400원으로 뭐 어떻게 보면 1,000원밖에 안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은 꽤나 많이 올라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기존에 가입한 사람은 오르기 전에 원래 금액대로 결제가 된다고 하고요. 다만 8월 22일 이후로 신규로 구독을 하게 되면은 인상된 가격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해당 용량으로 업그레이드 할 경우 그러니까 200GB나 2TB로 용량을 올리게 될 경우 인상된 가격이 적용이 된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200GB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2TB로 올릴까 말까 약간 고민했었는데 이게 인상된다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업그레이드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약간 아쉽긴 한데 어쨌든 지금 아이클라우드 쓰시는 분들은 8월 20일 이전에 해당 용량을 구독하셨다면 안심하고 쓰셔도 되고요. 이번에 새롭게 사용할 계획이시거나 200GB나 2TB로 업그레이드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 아이폰 16 일반 라인업과 프로 라인업의 카메라와 캡처 버튼에 대한 세부 스펙도 유출이 되었는데요. 우선 일반 라인업의 카메라부터 살펴보면 광각 카메라와 초광각 이렇게 듀얼 렌즈 구성인데 광각은 48MP의 카메라로 기존 아이폰 15와 동일한 렌즈이고요. 그리고 초광각은 10MP로 화소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조리개 값이 기존 f2.4에서 2.2로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조리개 값이 낮아지게 되면 더 많은 빛을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빛이 없는 좀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리개 값이 낮아지면서 빛을 많이 받게 되면은 어두운 환경에서도 좀 더 좋은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공간 비디오 촬영도 이제는 일반 모델에서 가능해지고요. 현재 프로 모델에서만 지원이 되는 근접 촬영 기능도 이번에 16 일반 라인업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근접 촬영 같은 경우는 저는 자주 사용하는 편은 아닌데 진짜 엄청 가깝게 찍고 싶을 때는 유용하긴 해요. 프로 라인업은 일반 라인업보다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우선 카메라는 기존과 같은 3개의 렌즈가 들어갑니다. 광각, 초광각, 망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건 바로 초광각 렌즈예요. 우선 메인 카메라, 광각 카메라부터 설명해드리면 메인 카메라의 경우 4,800만 화소로 기존과 동일한 렌즈로 예상이 되고요. 초광각 같은 경우는 기존 1,200만 화소에서 4,800만 화소로 화소가 4배 가까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건 기본 렌즈에 들어간 픽셀 비닝 기술 있죠? 그 기술이 똑같이 적용이 된 거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현재 프로의 메인 카메라처럼 초광각에서도 화소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기게 될 수도 있고요. 프로 로우 촬영도 지원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간 비디오 촬영 같은 경우도 이제는 4K로 촬영이 가능해진다고 해요. 기존에는 1080으로밖에 촬영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망원 렌즈는 현재 15 프로에 들어간
테트라프리즘 렌즈. 이 렌즈가 이번에는 16프로 모델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들어가는 캡처 버튼은 4가지 모델 전부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버튼은 전원 버튼 아래쪽에 들어간다고 해요. 여러분들 아이폰을 가로로 잡고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 검지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옆면 프레임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 위치에 바로 캡처 버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캡처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기능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옛날에 사용했던 그 똑딱이 카메라 있죠? 그 셔터 버튼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눌리는 느낌만 나는 정전식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아이폰 SE의 홈 버튼 있죠? 그 버튼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캡처 버튼의 기능에 대해서도 좀 나왔는데, 일단 카메라 전용 앱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히 누르면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요. 살짝 눌렀을 때는 초점을 잡아준다고 해요. 그리고 트랙패드 같이 사용도 가능한데, 손가락으로 밀게 되면 줌을 땡기거나 줌을 빼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캡처 버튼은 뭔가 카메라의 셔터 기능, 아이폰의 촬영을 좀 보조해주는 기능, 그런 버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아직 뭐 써보진 않아서 얼마나 유용한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도 4가지 모델 전부 이게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또 좋은 것 같아요. 뭐 일반 라인업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차별 없이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 캡처 버튼 뭐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나온다면 빠르게 사용해보고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아이폰 16에 대한 소식들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아이폰 16 실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